힘들었지. 근데 이거는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과 얘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돼가나? 지금 든 생각이 아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데? 2 빼기 2루트 3i. 이거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지. 1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60도. 몇 제곱 하면 되는지가 맞나? 세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그래. 근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조건에서 알파 바가 4라니까 알파는 뭔데? 알파 바분의 4. 베타 바분의 4가 얘가 되는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그거보다가 왜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했냐?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 나온 건 요거보다는 야 뭔데? 아 베타 오 올려라 얘에 바를 붙여봐. 그럼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2 더하기 2루트 3아이지. 전체 바 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. 아야. 또 A 더하기 BI 넣으려고. 그러니까, 그러면 안 되니까. 그럼 요거에서, 요렇게 해서 알파 바가 뭔데? 알파분의 4 아니야. 베타 바가 베타분의 4 아니야? 2 플러스 2루트 3i. 내가 왜 바부터 먼저 붙이고 뒤집었는지 알겠지? 지금 구하고자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 나오니까.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4로 나누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. 와, 기분이 안 좋나? 만져도 하는 수 없지만 뭐. 얘가 2018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 2018. 이제 느낌이 오냐고, 이제. 이게 각이 몇 도? 60도. 2018이니까, 이게, 2018은 몇 도선? 3, 이게 60도니까, 6으로 나누는 게 좋아. 그러면 360 되니까, 6으로 나누면 얼마냐, 이게. 아이고. 6, 3, 18. 21, 6, 3, 18. 38, 66이 36, 2니까 제곱이네. 60도 제곱, 120도. 120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. 이렇게 답. 아, 그냥 내 장난쳤고, 요 놈은 뭐다? 제곱, 3제곱, 4제곱. 얘는 몇 제곱 하면? 3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. 6제곱 하면 1이 나오고. 그래서 계산하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거? 내가 처음에 얘 대신에 알파와 바분의 4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모양이 안 나와서 일단 바부터 먼저 하고 뒤집었다고 이렇게 맞나? 그래서 집어넣어 끝 했나? 일단 이런 거 보면 이제 느낌이 아까 보니까 느낌이 좀 오냐고 그러면 좀 쉽잖아. 사실은 교과에 빠졌지만 그러니까 서술하지 말고 이래 보고 아 6제곱 하면 1이네 알고 가는 게좀 낫다는 거지. 빨리 메모 하세요. 그러고 다시 풀어보세요. 이런 게 어려운 거지. 그냥 단순한 산수들은 그냥 진짜 시간이 안 걸리는 문제들. 요거? 아니, 여기서 알파바는 알파분의 4잖아. 알파바는 알파분의 4. 베타바는 베타분의 4.